오케이, 문자메인 통문자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don't drink soda. 이거 읽어라. Too cold. 그 다음에 요거는 careful. Careful. 쟤왜 울었어? 쿵쿵 훌쭉 한 거지? 울 일이 없는 왜 목소리가 없는 거야? Or and 아 뭐야 저기였어. 자 그러면 다시 시험치 준비됐어 채빈이? 자 일단 여기서 틀린 거 네가 공부한 거 다 보지 말고 한번 고쳐.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 좋은 뜻 생략됐고. 네. 어떤 것? 또는 먹지 마라니까 또는 이 or고요. Don't 그렇지. Don't eat. Eat.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거? 어떤 거? Anything. 어디서? 어디서? 지하철에서. In the subway. 자, 여기에다 했으니까 해설 보고 필기해. 계속해서 보고 안 하잖아. 응? 와. 응? In the subway. In the subway. 네? Yeah. 아니. 일단 이 페이지부터 제대로 해봐. 응, 이 페이지부터. 그리고. And. 먹이 주지 마라. Don't feed. 누구한테? 새. Don't feed. 먹이 주지 마라 그랬잖아. 누구한테? 셋. Bird. Bird. 어디서? In the park.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마시지 마세요. Don't drink soda. Don't drink 해라. 무엇을? 소다를. 소다. 또는? 자, 그래서 or 봐. Or eat. 예, don't 넣고, don't 넣고 이거 or. Or don't eat. 어떤 것?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오케이, 그리고. And. 먹이 주지 마라. Don't feed. 누구한테? 아. 누구한테? 유튜브 해서 보고 필기해서 가지고 와보라고. 새가. Birds. 새들이라며. Birds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and 먹이 주지 마. Don't feed up.
넌 조용히 해. 너 뭘 그렇게 잘, 다 고쳤어? 네? 다 고쳤어? 네, 다 고쳤어요. 가지고 와봐. 새들, 새들. 아, Birds. Birds. 어디서? In the park. In the park. 너도 쓰기 시험 다시 쳐도 되지? 네, 저 왜요? 다시 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다시 칠 거니까 준비해. 아니. 왜? 너 수비가 지금 최우선이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안 쓰나요? 아니요. 다섯 번 쓰게 할게요. 안 돼. 수비 시험 다시 칠 거야. 아. 준비해줘. 아니. 아, 이거 없어도 돼? 아니, 이건 좀. 시끄러워. 내가 너 각자 사람들한테 맞는 방법을 쓰는 거야. 아니. 어디서? In the park. In the par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Really? 어. Really? 어, 그. 그렇지. Anything else? 넌 준비 다 됐어? 시험 뽑아주면 돼? 아니요. 준비해. 어? 이거 아니에요? 1대1? 오케이. 일단 넌 쓰기부터 테스트 통과하고 나서. 계속해서. 뭐가 이건 좀이야? Don't forget. The first is the toilet. Two.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You. 넌 내야만 할 것이다. You have to. 그럼 7시. 그럼 7시에 맞추는데 7시에 밥을 먹는데 여기 왔다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8시에 맞추겠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야. 네. 그 전에 오늘 지금 9시, 아니 뭐 5시까지 10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통과할 수 있게 해줘. 그럼 되잖아. 아, 저는 너무 가혹하다. 아니 뭐. 오씨. 오케이. 계속해서. Oh, thank you. Thank you. 끝났다. 오케이. 아, 끝났고요. 뭐 끝나요, 끝났어요.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자, 시작. 에이, 네. 에이. 에이, 에이. 그렇게 흥분할 차례가 아닐 텐데요. 어쩌라는 거죠? 보세요. 지난번에 뭐요? 어? 빨리.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여기서 쓰기 연습해야 될 거 뭐야? Excited. 또. Travel. Travel이라니까. Travel.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be. 올 생각하지 말고 꿈 맞출 생각으로 해. 아, before gate in Singapore. 안녕하세요. what 다음 뭐라고? But you sure before gate in Singapore? You should be forget. 넌 조심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오. 조심하세요. 저리 갔어요. 조심하세요. 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어?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고쳐오세요. 네. 오, 나도 많이 틀렸어. What you? 어디서 틀렸던 거지? 뭐지? 그냥 하지 말고. 여기다 놔둘게. But you
같은데요. 자, 오늘 초등부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민. 네. 아, 저기. 저예요. 채빈아. 아, 너 통과했잖아 그 정도면. 응? 알아요? 예. 오늘 힐링을 못하는 지민이와 아예 채빈. 그때는 두 시간 동안 수업을 했지. 잘했어. 그래서 뭐? 어느 거 틀렸디? 네. 룰을 틀렸잖아. 어느 걸 고쳤어? 그거요. 아, 그거만 고쳤어? 얘는 0인데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틀렸는데. 아, 그래요? 응. 여기가 뭘 틀렸디? 여기지. 응. 룰이 틀렸습니다, 룰이. 네. 알겠습니까? 어? 준호는 좀 이따 살펴보고. 아니 이제 룰 스펠링도 모르는